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메쉬 커브 이용해서 오브젝트가 이동을 하게 할 것이고, 이동하면서 오브젝트가 상태 변화를 익힐 수 있게 점점 퍼지면서 사이즈도 이렇게 커지게끔, 그다음 색도 좀 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형성해서 커브에 다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 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커브에 넣어주시고 전체 구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요거를 이 커브를 따라 이동하면서 상태 변화 되게끔, 초창기는 작고 퍼지지 않다가 커브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들이 쭉 퍼지면서 사이즈 업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메쉬 노드 트리를 한번 볼게요. 2번 누르시면 연결된 속성들 보이게 되죠. 자, 메쉬 커브에 다른 노드에 없는 특별한 게 있는데, 자, 우클릭 하셔서 Show All Attribute 하시면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어트리뷰트가 노드에 이렇게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자, 각 포인트별로 우리 파티클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티클 포인트에서 상태 변화 운영하려면 PP 속성 사용했어야 됐죠. 퍼파티클 속성. 마찬가지로 지금 메쉬에서도 퍼포인트, PP, 퍼포인트 속성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PP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서치에 가서 PP 해주시면 PP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이렇게 뜨죠. 여기 보시면 OutAgePP라는 게 있어요. OutAgePP가 뭐냐면 이 커브에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가는 각각 오브젝트의 포인트별로 에이지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그 커브의 시작점은 시작해서 엔드에 끝날 때까지의 각 포인트의 커브에 따른 이동 경로에 해당되는 에이지 속성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커브에 갖고 있는 에이지 PP를 사용을 할 거예요. 커브 전체 구간을 뭐 0에서 1로 본다고 하면은 각 포인트가 시작됐을 때 0에서 시작해서 뭐 0.1, 0.2, 0.3 해서 끝날 때는 1이라는 어트리뷰트의 수치 값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다른 속성들에 이동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랜덤에 랜덤 보시면 이 스트렝스가 있어요, 그죠? 이 랜덤이 적용되는 정도 거겠죠, 그죠? 여기 위에 랜덤 속성에서 표현해 놓은 이 정도가 얼마만큼 구현이 될 건가를 이 스트렝스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데,
이 strength에다가 age pp를 연결해서 시작할 때는 랜덤이 적용이 안 되다가 점점 갈수록 랜덤이 적용이 될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도 랜덤 노드에 우클릭하셔서 show all attribute 이래서 여기도 pp 속성이 여기 있는지 볼게요. 자, strength pp가 있네요. 그죠? 다행히. 그래서 이 strength를 per 포인트별로 strength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이 커브가 갖고 있는 age 포인트 값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아웃풋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라인이 생기죠. 여기 보시면 strength pp 0번 아래 있는 0변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out age pp 각 포인트별로 0에서 1까지 수치 값들이 각각의 포인트에 랜덤의 strength pp에 연결되면서 시작할 때는 strength가 0이겠죠. 그래서 랜덤이 구현이 안 되다가 점점 이동하면서 age pp 값이 커지면서 어때요? 전체 랜덤 설정한 값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 점에서 모여서 발생하던 것이 쭉 퍼지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끔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커브에 있는 age pp 이용해서 손쉽게 그 랜덤 값의 스트렝스를 조정해서 오브젝트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진행할수록 사이즈가 어때요? 커지게끔. 지금 이미 지금 랜덤 스케일에 수치 값을 줬기 때문에 그 변화가 적용이 안 되다가 점점 적용이 되게 돼 있죠. 그럼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수치가 낮은 거를 적용받은 녀석은 점점 작아지고 큰 녀석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사이즈가 커지게끔, 업이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메쉬에 가서 옵셋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옵셋은 트랜스폼 관련된 거,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에 관련된 것들을 수치 값을 옵셋 그 변형시켜주는 그 노드죠. 자, 애드를 해주고 우리는 스케일에 관련된 것만 할 거니까 포지션이나 로테이트를 비활성화하고요. 자, 스케일을 할 건데 옵셋은 그 수치만큼 변형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점점 증가를 해야 되니까 옵셋 모드에 보시면 멀티플라이가 있어요. 제가 옵셋 스케일에 그 적용해 준 값을 프레임 멀티플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곱해 주는 거예요, 값을. 멀티플라이 모드로 바꾸고 지금 0이니까 스케일이 0이 돼서 없어져 버렸죠. 스케일이 점점 커져야 되니까 이 정도 커지 두배 커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 XYZ 방향으로 두 배씩 점점 사이즈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아, 점점은 아니고 전체가 두배 스케일업이 된 거예요. 지금 일률적으로 두 배가 스케일업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셋이 스타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적용이 안 되게 했다가 점점 AGPP에 따라서 그 멀티플라이가 돼서 스케일이 커지게끔 또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show all attribute 그리고 pp 속성 확인해 보고 역시나 strength pp가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 옵셋이 적용이 되는 것을 구간별로 점점 strength가 세질 수 있게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브에 있는 age pp를 아웃포트를 클릭을 하셔서 옵셋의 import strength pp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랜덤 적용됐던 것처럼 옵셋도 어때요? 적용이 안 됐다가 스케일 값이 멀티플라이가 돼서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식으로 변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브의 그 age용에서 랜덤 성향, 그 다음에 옵셋을 이용한 스케일 사이즈업 이런 것들 적용되게 한번 해봤고요. 그럼 컬러 색까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메쉬에 보시면 이 컬러라는 게 있어요. 메쉬에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그 색을 조정할 수 있는 노드인데, Add Color 노드 주고 일단 디폴트 컬러, 지금 그린 계열 디폴트 컬러가 있었으니까 디폴트 컬러를 적용해 주고요. 그 얘가 가지고 색상을 베리에이션 한번 해볼까요? 다양하게 되게끔. 그럼 휴를 랜덤 휴가 있죠. 그럼 기본 디폴트 컬러에서 랜덤 휴를 줬더니 어때요?
기본 컬러에서 그 베리에이션 될수 있는 그 수치 영역이 되게 좀 세츄레이션도 랜덤하게 할수 있고 밸류과 밝기 정보도 랜덤하게 할수 있고요. 컬러 속성만 좀 랜덤하게 해볼게요. 벗어나지 않게 0.2 정도 다양해졌죠. 이 친구도 역시 스트렝스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에다가 스트렝스 세지면 변화된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DPP를 통해서 원 컬러가 적용되다가 요거 먼저 한번 더 합시다. Enable Background 컬러가 있는데 스트렝스가 적용되지 않는 부위에서 컬러 속성이 그죠? 원래 여기에다 디폴트 원래 적용했던 컬러를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트렝스가 없을 때는 원래 컬러가 나오고 스트렝스 줄수록 어때요? 세츄레이션이 아니 그휴 값이 색상 값이 베리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AGPP를 이용해서 단색에서 시작을 해서 사이즈가 커지고 커지면서 색이 여러 개로 다양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컬러 노드에서 마찬가지로 쇼를 해주고 PP 속성 확인해서요. 자, AGPP를 스트렝스 PP에다가 연결을 해줘 볼게요. 그러니 자, 컬러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린에서 색이 여러 개 베리에이션이 되죠. 이렇게 더 다양하게 되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 지금 패스를 따라 이동하는 그 메쉬를 이용하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커브를 이용했을 경우, 메쉬 커브 노드를 이용했을 경우, 커브에 있는 AGPP의 그 커브에 있는 AGPP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랜덤도 점점 구현이 되게 스트렝스가 세지게 옵셋을 이용해서 스케일도 멀티플라이가 되게 컬러도 어때요? 단색에서 여러 가지 색으로 베리에이션 되게끔 상태의 변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노드의 스트렝스를 그 커브 AGPP 이용해서 다양한 상태의 변화를 유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리버스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슈링크 되는 상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거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 방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